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할로윈 데이여서 저도 할로윈 특집으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신은 정말 있는지? 있다면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 공기, 바람, 꽃내음, 햇빛, 마음, 그리고 온전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사역을 방해하며 진리를 왜곡시키며 세상은 물론 인간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며 끝내 멸망하게 하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특징은 더럽고 수가 많으며 악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각종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사람들을 천천히 고통받으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심장마비, 당뇨병, 치매, 전염병, 크론병, 우울증, 희귀, 난치, 성질환, 그리고 암. 암은 수술을 해도 전이가 되고 전이가 되게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한번 걸리면 쉽게 고치기 힘든 병들을 걸리게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귀신의 공격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귀신은 물리치게 되어 있고 이 질병도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요? 귀신들이, 악마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달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줌으로써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대박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